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우선 많은 스포츠 중에서 테니스를 선택해 주시고 저희 몽키 테니스 존을 찾아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에 저희 팀원들은 테니스 실력 향상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연구할 것이며 테니스 저변 확대를 위하여 더욱더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1일차입니다. 1일차.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실 때 여러 가지의 그런 몸의 동작과 이런 공의 튕김, 타법에 대해서 좀 배우셔야 되는데요. 이는 사실 테니스장에 나오셔서, 센터에 나오셔서 느끼는 것이 가장 좋으나 여러분들은 집에서도 조금씩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간접으로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몽키 테니스 존에 오시면 첫날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이 타법입니다. 타법. 공을 어떻게 내가 튕김에 의해서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다음 공이 어떤 식으로 힘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라켓의 면이 땅을 바라보도록 잡으신 상태에서 그죠? 공을 바운드를 시키고 한 번씩 이렇게 튕겨보는 이 연습을 처음에 배우실 거고요. 요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신다면 무릎을 사용해서 굽혔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튕김으로 내가 컨트롤을 하죠. 자, 이걸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대부분 분들이 이 임팩트 공을 맞추는 요 순간 이후에 이 길이를 길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냐면 이렇게죠, 그죠? 혹은 너무 강하게 쳐서 컨트롤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공을 맞추는 위치라면 공을 맞추는 것보다 좀 더 내리셨다가 그죠? 공이 맞는 순간에 내가 멈춘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공이 조금 더 컨트롤하기 쉽겠죠. 자, 2단계는 이렇게 무릎이 일어나면서 하는 것을 연습하시면 되고요. 3단계입니다. 3단계. 3단계는 바운드를 시키지 않고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거죠. 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렇게 주먹을 많이 위로 임팩트 이후의 스윙을 많이 길게 하셔서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팩트보다 뺐다가 맞을 때 멈추는 요 튕김의 느낌으로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의 힘의 조절을 하시면서 이 공이 높게 날아가지 않게 한 30cm에서 40cm 정도만 튈 수 있게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을 하면서 하다가 이게 좀 가능하다 싶으면 이제 발을 좌측으로 혹은 우측으로 앞으로 뒤로 움직이면서 내가 이 볼 컨트롤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다 쉽게 하십니다. 그 다음 여기서 4단계가 좀 어렵죠. 4단계가 어렵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까지는 공이 위로 튀도록 움직이는 손목의 느낌을 배우셨다면 이제 땅으로 튕기는 느낌을 배우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이죠. 자, 이것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 이렇게 되죠. 바운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던 임팩트가 위로 쳐야 되니까 낮았다가 여기서 멈추지만 이건 반대겠죠. 내가 아래로 튕겨야 되니까 위로 뺐다가 공이 맞는 순간 멈추는 거죠. 자, 이것 또한 만약에 임팩트 이후에 스윙이 길어진다면 이러다가 공이 벌써 튀어 올라와서 타이밍을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임팩트보다 뒤로 뺐다가 임팩트 때 멈추면서 이 볼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땅에 공을 튕기는 통통, 그죠? 약간 이렇게 통통 하는 느낌. 퍽퍽 하는 이런 느낌이 아닌, 그죠? 통통 하는 느낌으로 손목의 찰랑임 이런 것들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시다면 좀 전에 하셨던 것처럼 발을 내가 좀 움직여주면서 이 볼을 컨트롤을 해보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볼 컨트롤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몽키 테니스존에서 첫날에 왜 이런 탑법, 그 다음 손목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먼저 중요하게 티칭을 하느냐면, 테니스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첫날부터 탑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강약 조절과 그 다음 컨트롤에 대한 방법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게 제 연구의 결과고요.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익히신다면 스윙 동작 또한 아주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날 강의가 잘 이해되셨나요? 네, 첫날 강의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접목하고 응용해서 하는 또 동작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날에 이런 동작들을 쉽게 좀 이해하신다면 테니스의 첫 단추를 굉장히 쉽게 끼워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